자, 아홉 번째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할로24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국결 관련해서 다른 분들 책장 보다가 느낀 건데, 국결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왔을 때는 외국 여자들도 한국 여자들의 업보나 이런 정신이 나가지 못해, 나도 발사급 마인드 등을 분석해서 역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비즈니스시 마인드나 위장 결혼하려는 외국 여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활발해질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무슨 해당 나라, 필리핀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의 연애 유튜버, 이런 사람이 필리핀 여자 중에 한국 남자와의 로맨스를 꿈꾼 여자들을 위한 영상, 이런 식으로 올려서, 그냥 한국 여자들 행동, 마인드, 가치관이랑 반대로만 해도 당신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여자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면 우선적으로 목적 갖고 있다거나 자국 탈출하려는 목표만 갖고 있는 국제판 설거지녀 꿈꾸는 외국 여자들의 타겟이 되기 쉬울 거고 한국 남자들이 그런 거에 약점 같은 걸로 쉽게 노출될 겁니다. 분명 이런 외국 여자 만났다가 피해보는 사례도 나올까봐 염려되는데 솔직히 사례가 나오는 건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외국 여자들도 멍청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막 대주지 말고 어떻게든 빠르게 뭐 해보려고 무지성 들박하는 건 피하세요. 스타에서도 벙커의 터렛 시즈 모드, 시즈 탱크, 세네들 박혀있는 앞마당에 적응이 넓고 컨트롤도 안 되는데 생각 없이 막 들이댔다가 전멸해서 게임 날려먹는 그런 현상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매매오는 별로 좋지 않다는 설례가 많으니 자연스러운 만남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보통 어플이나 소개 등등이 있고 아니면 그 나라 가서 자연스레 어찌저찌해서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플의 조심성이나 어플에 있는 어떤 여자가 페이크냐 찐이나 등에 주의해야 되는 건 로맨스 스캠 등의 여러 사례가 있으니 딱히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해당 국가 가는 것도 잘 선택해야 되는 게제 생각엔 본인이 언어를 어느 정도 배웠다 싶으면 나라를 택해야 되는데 우선 유튜브나 이런 걸로 어느 나라의 여자의 특성 혹은 예시로 태국 여자와 데이트하게 되면 이런 거나 대만 여자들의 교제할 때 특징 또 결혼 문화 등등 이런 영상 등을 충분히 보고서 인지하고 나서 본인 스스로 아, 이 나라의 이런 문화는 난 도저히 못 감당하겠다. 이건 진심이 아니다. 내 머리로는 노답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나라는 그냥 걸러야 됩니다. 암만 그 나라 여자가 예쁜 경우가 많다 해도 결혼은 현실이기에 끝이 좋지 않습니다. 단순 생활 방식으로도 치고 받고 싸우는데 저런 거 하나 안 맞으면 노답입니다. 물론 아울러서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결혼하고서 장인 장모에게 남자가 해야 되는 무엇 무엇 혹은 반대로 여자가 시부모한테 어떻게 하나 등등 이런 거 하나하나 부딪히는 게 맞습니다. 특히 제일 좋은 건 국제 커플 유튜버 중에 보면 자기들 결혼했을 때 연애했을 때 부딪혔던 것, 서로가 서로에게 문화 충격받은 것 등등 이런 거 영상 올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딱 1, 2 국가 정도를 픽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난 여기 여자들 위주로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정했으면 그 나라를 가서 한번 음식도 먹으면서 느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 어플이 좋은 게 몇몇 어플들이 거리 위치 기반으로 주변 이성들 보여주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어디까지 읽었죠? 그런 류의 어플을 써서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물론 식당이나 카페, 공원 등 사람 많은 곳에서요. 순간 충동 못 이기고 단둘이 조용한 곳에서 보자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여자가 페이크일 수 있으니 자기 스펙이라든가 이런 거는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붕어님이 말씀하셨듯이 제발 급하게 혼자 신내서 자기 혼자 무지성으로 도역하고 진행하면 안 됩니다. 호구로 보여질수록 그 여자도 본능적으로 이용해 먹을 무언가가 있으려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설사 그 여자가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누구한테 뺏길까봐 이런 거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하고 뺏길 정도의 여자라면 그 여자는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그 여자는 애초에 운명이 아닌 겁니다. 그냥 빠르게 손절하고 다른 곳 알아보시면 되고 여유 있게 마음가짐 가지면 그만입니다. 그 여자가 진심으로 남자가 좋으면 자기가 알아서 연락 먼저 합니다.
본인도 불안하다고 하거든요. 내가 이 남자 안 붙잡았다가 어디 가면 어쩌지? 이런 거야. 급한 한국 남자들의 마인드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 어쩌지? 이런 마인드 가진 외국 여자들 중에서도 악용하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시로 남자가 부자라서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계속 스스로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그런 여자들도 있습니다. 신분 상승이나 자극 탈출이 목적인 망한 여자들이죠. 그래서 초반부터 자기 스펙이나 경제력 등을 함부로 까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이제 좀 심도 있게 나가시네요. 우리 할로님이. 할로님이 보통 썰이 대부분 국제결혼이에요. 이분이 필리핀 여자하고 이제 국제결혼 추진 중이기 때문에 대부분 필리핀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여자와 어떤 국제결혼을 좀 원하시거나 관심을 가지신 분은 이분 얘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나는 가장 중요한 게 한국 남자들이 너무 성격이 급해요. 이거 하나는 인정합시다. 한국 남자들이 보통 뭐 한 번에 뭐 만나이 원나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선세쿠사 뭐 이런 문화들 여기에서 이런 거 발휘하면 안 돼. 이게 내가 봤을 때 제일 안 돼.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스텝 바이 스텝. 한국 남자들이 보통 있잖아요. 스타로 치면 거의 뭐 치즈러시야. 치즈러시 4드론이에요. 아니 스타 할 때는 4드론 치즈러시 그렇게 안 하면서 왜 연애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해? 특히 이런 성향이 필리핀 베트남에서 더 심해져. 아니 스타 할 땐 그렇게 운영하면서 왜 이런 연애 시장에서는 4드론 5드론 러시를 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야 되니까 천천히. 이게 비단 이런 베트남 필리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남자들이 고독 뻘근면인 게 한 번에 뭔가 있잖아요. 원나잇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 때문에 이미지 깎아먹거든요 이게. 그리고 특히 한국 남자들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약간 아래로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못 살다 보니까 우리가 동양인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봉 아닌가 싶어가지고 얘도 못 산다라니까 뭐 만만하겠지 그냥. 마음대로 휘두르면 되겠지. 얘들이 우리한테 튕겨봤자 얼마나 튕기겠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 자세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 꽤 있어 남자들 중에. 연애라는 게 진짜 만나면 전제로 까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한국에 있는 여자와 이런 어떤 그런 썸 타듯이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어떻게든 빨리 쇼부를 끝내겠다, 이게 아니야.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그러다가 뭐 헤어지고 마음에 안 들면 딴 여자 만긴 만나면 돼, 국제연애. 한번 성공해봤잖아, 여러분. 성공해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또 만나면 돼요. 뭐 걔 아니고 만날 사람 없겠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제가 여기 계신 남자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저돌 쪽으로 가지 말라, 저돌 쪽으로. 그게 안 좋다니까, 그게. 약간 성에 미친 사람 같잖아, 보면. 그러니까 그냥 한국 여자 대하듯이 천천히 가겠다. 그냥 이렇게 진지한 만남 가지겠다. 약간 소개팅 하듯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천천히. 그러니까 대화를, 그리고 어느 여자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좋아해. 대화하는 거를.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바로 진도부터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네.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해야 돼.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야 관심도가 많이 생기잖아요. 문화적으로 많이 알게끔 만드는 거죠. 필리핀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고. 그럼 필리핀의 문화가 어떤 건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이제 공부해가지고 얘기도 해야 아, 이 사람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구나. 그럼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보통 한국 남자 오면 우리나라 뭔지 모르는데 그럼 나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야. 대화가 통하고 좀 이렇게 서로 이제 아는 게 많아야 그때부터 접근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한국 남자분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뭐 잘 살기 때문에 좀 갑질해도 된다. 마음대로 돼. 이래도 못 산 나라잖아. 이런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뭔가 급하다는 이미지에 심어지면 안 돼요. 한국 남자들 지금 결혼해도 미쳤기 때문에
굉장히 만만해. 흑우도 많다니까. 이런 이미지 심어지면 안 된다니까. 생각해봐. 한국의 연애 결혼 문화를 여기 끌고 오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게. 바꿔야 돼, 여러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야, 지금 보면 하는 행동이 그래. 국정원 바뀌었지. 한국 여자의 하는 행동을 외국에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천천히 가라고요. 뭔가 결혼하에 미친 사람처럼 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국제면은 결혼 문화를 좀 올바르게 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에티켓부터. 대하는 것도 바뀌어야 돼. 그리고 뭐라 그래 이제 그 뭔가 우리는 결혼 목적이랑 그냥 연애만 하자. 그냥 뭐 사람과 친해지겠다. 자연스럽게 친해지면 사귀는 거고. 사귀다가 서로 괜찮으면 결혼하고 이렇게 가야 돼. 그냥 처음부터 난 결혼 노리겠다. 너 찍어서 결혼해. 이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처음부터 난 대놓고 결혼 노리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노릴 수가 분명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국제연애에서 결혼을 가야 돼. 그러니까 국제연애 성사하려면 국제연애부터 돼야 됩니다. 국제연애부터. 연애하고 나서 결혼까지 가는 거지. 처음부터 난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 발상이야. 연애해가지고 서로 이제 이해도 되고, 마음에 들고,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결혼하는 거고. 안 맞으면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렇게 가란 말이야, 그렇게. 한국에서 한국 여자 만나듯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세를 바꿔야 돼, 자세를. 그냥 결혼하면 노리겠다. 그냥 괜찮은 사람이면 빨리 진도 나가서 어떻게 한국에 데리고 살겠다. 이런 마인드 가지면 안 된다고, 이런 마인드. 이게 오히려 실패사 늘린다니까? 베트남이 왜 실패했는지 한번 봐, 베트남이. 베트남이 왜 실패했어? 대부분 매매혼이었고, 대부분이 서로 것도 아는 거 없이 결혼을 대놓고 그냥 깔아버리고, 서로의 교감 같은 거 없이. 그런 상태에 결혼하니까 당연히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죠. 그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오래 알고, 그러니까 좀 뭐, 몇년 동안, 수년 동안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에 대해서도 알고, 형제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결혼이라는 게 가족끼리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만 알고 지내고, 나 가족 몰라도 이게 아니라, 그 형제 관계도 좀 알아야 돼. 형제 관계라도 대화를 통해야 돼요. 친하게 지내고, 뭐 내가 가잖아. 그러면 그 여친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형제, 여동생이라고 있을까? 그러면 같이 밥 먹고, 뭐 친하게 지내고. 얘는 몇 살이야? 물어보고. 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대화하면, 아, 우리 가족한테도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가족도 신경 많이 쓰네. 우리 가족 존중해주네. 내 동생, 친동생 좀 봐주네. 이런 걸 많이 심어줘야, 아, 한국 남자들이 너무 결혼만 가지고, 성적인 목적만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바꿔내야 되니까, 바꿔. 굉장히 바꿔나가야 돼요, 이게. 근데 이걸 바꿔나갈 분도 있겠지만, 바꿔나가지 못하고 약간 구시적인 발상으로, 우리가 저잘 사는데, 니는 돈 없잖아. 내가 니 데리고 먹고 살린 거라니까? 우린 결혼 목적으로 왔어. 일단 중요한 거는 그래요. 어떤 나라도 대화가 통해야 돼. 국적을 떠나가지고, 원어민 정도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영어를 하듯이 그 필리핀 여자도 한국어를 할줄 알아야 돼. 같이 해야 돼, 같이. 한 가지 단어만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서로 절충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로윈도 영어를 하듯이 그 필리핀 여자도 한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해야 돼. 왜냐? 내가 결혼해서 살 경우에 내 없이도 한국 땅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없어도. 내가 옆에서 항상 내내 붙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가게도 가야 되고 한국 이제 사람들과 마주치고 일도 해야 돼. 뭐라도 되면 어떻게 일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원어민만큼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해야 돼. 내가 영어도 가족들하고 대화가 가능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냥 막연하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리도 많이 가고 교류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시도하고.
그리고 좀 그런 역할을 한국 문화를 많이 소개해줘야 돼요. 소개하면서 한국이 지금 이렇다. 한국 이런 거 많다. 한국에 뭐 이런 음식 있고 그 한국 사람들 이렇게 지낸다. 이런 것도 알려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도 한국 땅에 와가지고 적응하기 쉬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국제결이 많아지면 자세부터 바뀌어야 돼. 자세부터 고쳐 앉아야 돼요. 의자도 바꿔야 돼요. 책상도 바꿔버리고. 그렇죠. 음식 같은 것도 내가 그 음식 먹어봐야 돼. 음식 같은 것도. 아니면 절충을 해야 돼요. 절충을.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야. 이 국제결혼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 그런 거. 김치 없으면 못 살아. 김치는 나눠 먹으면 돼요. 그리고 그쪽 사람들도 그쪽 있잖아요. 현지 음식 먹게 해줘야 돼. 현지만큼 아니더라도 현지 비슷하게 음식을 먹게는 해줘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된다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 결혼하고 한국 땅에 왔으니까 한국 땅에서 밥 먹어야지. 나 한국 밥 먹고 살지. 야, 김치 줘. 이런 경우 있단 말이야. 김치는 본인만 드시고요. 본인만 먹고. 여러분 김치 먹는 나라 없어.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김치 먹는 나라가 없다니까. 뭐그 사람들이 좋아해서 김치를 먹으면 먹겠지만. 좋아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김치를 먹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치 먹고 혼자 먹든가. 아니면 자기가 자연스럽게 먹기 전까지 놔두세요, 그냥. 자기가 먹고 싶겠다 하면 놔둬도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그쪽 현지 음식에 맞게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요리 해줘야 돼요. 현지에서 먹는 음식 있죠. 그런 비슷한 요리는 할줄 알아야 돼. 남자도 그런 거야. 그냥 망구석처럼 야밥 줘. 야 김치 어디 있어? 야 찌개 끓여야 될까? 이게 아니라 그쪽 현지의 음식 메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요즘에 뭐잘돼 있잖아, 여러분. 그런 음식 같은 거 이제 비스무리하게 내가 만들어줄 줄 알아야 돼. 네, 만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니까. 보통 베트남들은 보통 빵하고 면요리 좋아할 거야. 빵하고 면요리. 빵 면요리 좋아하잖아. 그러면 그런 쌀국수 같은 것들. 쌀국수 만들 수 있거든, 충분히. 쌀국수는 아니면 뭐 이제 커피 같은 것들. 커피 보통 베트남 커피가 엄청 달아요. 카페 쓰어다다 해가지고 당이 엄청 많이 들어가. 뭐 그런 커피라도 뭐 집에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빵 같은 빵도 엄청 달아요. 베트남에 빵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죠. 막빵 같은 것도 내가 뭐 사주거나 아니면 좀 만들어 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접근해 나가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문화를 내가 좀 빨아들이겠다. 그래야 내가 봤을 때는 건전한 어떤 연애 문화 그리고 좀 좋은 국제 결혼 문화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이 얘기를 뭐 얼마나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할로님이 좋은 얘기 하셨어요. 할로님이 앞으로 국제 결혼 많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실패 사례 없어야 될거 아니에요. 국제 결혼 많아도 실패 사례 많으면 이거 말짱 도루묵이잖아. 물론 모든 결혼의 실패는 막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국제결혼 하려는 분들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국제결혼 하려는 분들도 그냥 못 산다나 내가 그냥 데리고 산다 이런 마인드 가지면 안 돼.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튼 좋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할로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 여자분들 넘어와서 좀 한국의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좀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땅 좋더라. 한국 남자들 외국 음식 잘 먹더라. 우리 가족들 잘 챙기더라. 이런 모습 보여주면 좀 앞으로 국제결혼 같은 것도 이제 문화적으로 좀 발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노력이 없으면 전 국제결혼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데리고 와 살지 이런 마인드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좀 꼬패 같은 사람들 조심해야겠죠. 꼬패 같은 사람들. 네. 근데 꼬패 같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게 다 있어 이게.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조심해야겠죠. 대신에 그런 거지. 내가 처음부터 뭔가 이제 어떤 그런 좀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심어줘야죠. 뭐 처음부터 스킨십 하려고 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뭐 이렇게 좀
작업하려고 이런 모습을 안 심어줘야 돼요. 그런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아, 내가 먹히네? 그럼 이 사람한테 좀 뜯어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다 나올 거 아니야. 보통 남자도 그렇잖아. 남자도 꼽힌 케이스가 뭐냐면, 남자들도 당하는 꼽힌 케이스가 뭐냐면, 성적인 목적이 낚이는 거야. 성적인 목적에. 이 여자랑 같이 한번 자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거기에 낚이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막이 돼. 그러면 여자가 딱 본단 말이야. 아, 너무 왔네. 그러면 내가 해달라는 하겠네? 그때부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남자들 꽃뱀 당하는 경우도 그런 거잖아. 코리안 꽃뱀 당하는 거, 코리안 스네이크 당하는 기운도, 내가 완전히 너한테 넘어갔다. 해롱해롱 됐다. 저 흑우입니다. 블랙 말랑커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국 여자들 욕하면서 국제결혼이 답이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부터 돌아보셔야 합니다. 한국 여자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나라 여자라고 크게 다를까요? 그래서, 좀, 그,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좀, 그런 좋은 외국 여자분들이, 뭐,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 뭐, 사는 케이스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국제결혼을 대하는 자세가 좀 올바르게 형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내용 정말 좋았습니다. 예. 정말 좋았어요. 할련 앞으로도 좋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